과거 안철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지금은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이다. 이번 주 내에 퇴진 아니면 무조건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라 압박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대답했는데요. 탄핵안은 국민들을 위해 가결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부패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의혹을 풀라며 검찰까지 압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임명을 거부할지라도 일단 총리를 뽑아야 한다며 탄핵 다음까지도 생각하는 선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는 권위주의와 불통, 무능이라 욕하던 안철수는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주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탄핵을 그렇게 주장하고 검찰에게 수사하라고 압박해서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더니 이제 와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자 주장해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철수는 두 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꼭 감옥에서 풀어달라 요청했는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게 감옥에 넣자 주장한 게 당신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안철수는 대구까지 찾아가 박근혜를 석방하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석방되어 나오자 집까지 찾아가겠다며 보수표를 모으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당신 얼굴을 보고 싶겠습니까? 뻔히 표 때문에 찾아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다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을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등만 욕하지만 사실 안철수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